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휴. 저기 회장님 선임 되실 당시에 그 박영준 차관과 이동주 씨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왔는데요. 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에 임명돼 지난해까지 5년여 동안 회장직을 유지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 전 회장은 지금 언론사 취재진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2009년 포스코 회장 선임 당시 불거진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2009년 포스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09년 1월,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돌연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 떠오른 사람은 두 사람, 윤성만 포스코 사장과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이었습니다. 철강업이 사업의 본류여서 회장에는 당연히 포스코 사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게 당시의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매출액은 2008년이나 지금이나 7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포스코 회장은 CEO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추천위원회에선 한 명의 후보만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천된 사람이 사실상 회장이 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물밑 경쟁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09년 당시도 이명박 정부의 낙점이 포스코 회장 선임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부 개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경유착의 관행이었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이런 회사의 공기업이 아니죠. 이렇게 버르지대도 공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회사의 CEO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거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스코 회장에 임명된 사람은 포스코 사장인 윤성만 씨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 사장이었던 정준양 씨였습니다. 그리고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영준 전 차관은 회장 후보와 포스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윤성만 포스코 사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등입니다. 당시 박영준 씨는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내다 나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박영준 씨가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유력한 포스코 회장 후보였던 윤성만 사장을 만난 것은 2008년 11월 초. 윤성만 회장하고는 이제 그 자질 면접을 한 거죠. 자질 면접. 자질 면접을 한 거고. 네. 박태준 회장님한테는 박태준 회장님 의중이 어디 실력이 있는지 상식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무런 감초도 없었거든 그때. 그런데 이 자리에 박 씨는 측근을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포스코의 협력회사였던 JN테크 이동조 회장이었습니다. 이른바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인 포스코 회장 후보자의 면접을 보러 나간 셈입니다. 이동조 회장은 박영준 전 차관의 등을,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포스코 계열사의 부사장도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박영준 씨가 이동조 말은 100% 같은 분이다. 그러냐고. 그 뭐야. 근데 2009년도에 인사가 딱 되는데 이동조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을 했다는 소문이 많이 무사히 들리더라고. 박영준 씨는 포스코 회장 선임 전 당시 포스코 건설의 정준양 사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양 씨가 윤성만 회장한테 네. 전화로 네. 나도 면접을 했다. 아, 박영준. 박영준 면접을 했다. 네.
라고 가르쳐줍니다. 2009년 1월 열린 포스코 CEO 추천위원회에서는 세 차례 표결 끝에 정준영 사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당시 윤석만 사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후보를 포기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포스코 사회이사로 정준영 후보에게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회이사 하실 때 왜 정준영 회장 그 선임을 좀 반대하셨는지 좀 제가 옛날에 MBC에서도 다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다시. 그러나 박 시장은 시정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인터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분이었던 2011년 포스코 회장 선임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장이 되신 정준영 회장님이 역시 박영규 씨를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윤석만 당신이 아니고 정준영 회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너무 어이없었노라고. 검찰이 최근 포스코 건설의 전무를 구속하고 관련 거래사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당시 인사 개입의 핵심 고리로 여겨지는 박영준 씨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집거 중입니다. 취재진은 박 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포스코 회장님 선임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출국 금지된 정준영 전 회장 역시 언론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된 정준영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을 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물론 정권 입장에서는 작용이겠죠.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 정책에 따라서 뭔가 자원을 썼으니까.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가장 경쟁력이 있던 기업을 경쟁력을 낮추게 되고 포스코에 MB 측근이 어떻게 개입했고 이를 통해 권력자들이 무엇을 챙겼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동조 씨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회장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